여러분,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. 맞지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애국시민과 애국 우리 선인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육군대장 박희도입니다. 촛불세력에 연합해서 자익들의 눈총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.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마하반나 바라밀 가신영관 자제보살행진 부처님이시여, 박근혜 대통령을 차비심으로 보듬어 주시고 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. 부처님이시여,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. 대한민국이 종북좌파로 넘어가고 있는 긴박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애국시민과 불교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같이 발언합니다. 하나, 촛불로 불법 선동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규탄하며 불법 촛불 선동 세력들은 그 죄를 참여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란합니다.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?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명령하신 호국 영령들이 함성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이 나라가 발갱이들 때문에 망하기 직전입니다.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단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인 분단된 나라로서 이렇게 10위권 안에 이루어놓은 것이 누굽니까?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?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추운 날씨에 끝이 안 보이는 이 태극기 물결 속에 앞에 카메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무대에 연상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돈 한 푼 안 되고 오늘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차비 2만 원 달라 그래서 좋습니다. 여러분, 촛불은 가면 돈 주는데 준비 돈 내고 여기까지 와야 돼.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발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십니다.